2020 KXO 3라운드 KXO 3x3 비발디 파크 투어 오늘은 대회 2일차 그리고 결선 경기들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중계방송 보내드리기 이전에 먼저 박종민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벤트가 열리게 되고요. 저희는 이 이벤트 이후에 이제 하늘 내린 인재와 그리고 DSB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박동원 선수 멈출 때 격하면 안 돼요.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 먼저 하늘 내린 임재 박민수, 방덕원, 김민섭, 하도현 선수가 있고요. H렌터카 김남건, 김대우, 이채훈, 이동민 선수가 있습니다. 또 관중들에게 한번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자, 양 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먼저 네, H 네, 그런 모습입니다. 높았어요. 네, 방덕원 골 밑에서 왼손 하지 않았고요. 2점슛 불발. 대우 선수죠. 네, 김대욱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초반이긴 하지만 오 방덕원 블락슛. H 렌터카가 조금 더 활기를 띠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지금 네 이 자, 티빈으로 득점을 마무리했습니다. 4대4 빠르게 외곽 들어갔습니다. 아, 굉장히 날카롭고요. 또 한 번 시도. 어허!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김대욱. 자, 더블 스코어 내줬는데요. 하도현의 2점 슛 짧고요. 방덕원. 첫 번째 2점 슛이고 다시 스틸이고요. 하도현. 하도현 골밑. 들어갈 듯 말 듯 하다가. 아, 좋아요. 돌파 시도. 네. 마무리 짓는 이동민. 경기와는 또 다르게 정말 코트 안에서 뜨거운 몸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두 팀의 경기.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방덕원 엔드원을 가져옵니다. 기재 팀이기 때문에요. 박민수 그리고 방덕원. 아주 멋지어요. 따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 뒤쪽에서의 블락슛 하도현. 있어서는 H렌터카 선수들이 조금 포기란 그런 느낌을 받네요.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아 박민수 이제 몸이 하도현 그리고 김민섭 만패스 하도현 올라가는 가족 엔드원을 가져옵니다. 외곽 박민수 자 완전히 뛰어났고요. 네, 김민섭 김민섭 이 경기를 끝냅니다. 자 박민수가 본인이 직접 시도를 할 수도 있었지만 네. 더 좋은 찬스를 맞이하고 있던 김민섭에게 양보하면서 경기를 끝내는 하늘 내린 인재팀입니다. 최종 스코어 21대 10. 자, 11점 차로 마지막에 하늘 내린 인재가 경기를 끝냈고요. 박민수 선수가 외곽 슛 능력이 굉장히 좋았지만 또 이현승 주기란 임원준 이승준 선수가 있고요. 피트캡슐 김상훈 박관윤 김영진 최영원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아. 경기 먼저 비트캡슐의 공격으로 출발했습니다. 프레인데 마무리가 조금 빗나가고 말았어요. 자 바운드 패스 이후에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자 김준성 다시 외곽 림에 맞고 들어. 자 주기란 선수가 지금은 라인 밖에서 오 김준성 선수도 U23 대표 선수로서 활약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슛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 미스매치인데요. 빙글 돌면서 득. 점에 성공했습니다. 김준수 득점인데 오늘은 잘 커버해 나가고 있습니다. 멈칫하면서 또 한 번 득점. 수비가 지금 비트 캡슐이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걸 뚫어내네요. 현승의 득점. 스탑 점퍼 뱅크슛 성공 하고 들면서 자, 왼쪽 선택. 너무나 좋았던 장이 안 됐나요? 지금 시그널을 좀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O 언더바 SJUNS 나오세요. A 코트로 나오세요. 그리고 03 언더바 DONGGEUN N 점 언더바 점 KW 언더바 나오시고 OH 언더바 동01 나오시고 준석 9980 나오시고 GUSWNS 0824 A코드로 나오시고 1IGHT.HE 코드로 나오시고 2.underbar.KANGHO 강호 이렇게 8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벤트 참가 신청을 해 주신 분들입니다. 8분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넷, 여섯, 일곱. 한 분 안 나왔네요. 네. 자, 이벤트는 간단합니다. 3점 슛을 쏘는데 거꾸로 쏘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첫 번째 참가자 보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가 전원에게는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공하신 분이 계시면 더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뒤에 두 번 드립니다. 뒤에 두 번. 들어오라. 아, 택도 없죠. 마지막 기회에요. 아쉽습니다. 자, 양말 줘서 보내세요. 네, 두 번째 참가자. 볼 주세요. 바로 주세요. 꼭 가운데서 안 넣어도 됩니다. 오! 오! 한번 더. 죄송한데 운영진 분들 볼 하나만 더 주세요. 볼 하나만. 볼 하나만 더 주세요. 두 개 로테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저 주세요. 저. 두 번째. 오! 아! 양말 밖에 들어가세요. 다음 분. 아우! 한 번 더. 아! 일로 와, 일로 와. 너가 골대 맞췄어. 대기. 자. 양말 받고 들어가세요. 오! 아! 금발 봤어요. 아쉽고요. 다음. 저기 양말 받고 들어가세요. 금발 봤어요. 아쉽고요. 오!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첫 번째 기회. 야! 오, 자, 마지막 기회. 아쉽고요. 양말 받고 들어가세요. 아, 눈치 없이 유일한 리그 선수. 자, 이게 무슨 일이야? 뿅! 오! 맞았어요, 예. 야! 세 명 결승전 가겠습니다. 주세요. 자. 대기! 자. 오! 탈락! 야, 동시에 두 개를 못하니. 자. 아니, 아니, 아니. 어!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 둘 다 한 번 더 할 거야. 던지세요. 아! 마지막! 마지막! 아! 성공한 사람 없었지만, 제일 잘 해준 우리 두 선수의 양말도 주세요. 양말, 이거 주세요. 양말도 주세요. 자, 받아가세요. 예. 김민석 선수 한 번 할래요? 왜? 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일로 와봐. 아, 일로 와봐봐. 아, 우리 김민석 선수는 세계가 인정한 3점 슈터입니다. 국제대회에서도 1등 한 적이 있죠. 한번 해봐봐. 해봐요. 아, 해봐봐. 이거 괜찮아? 신발 줄게요. 야! 타라! 자. 아, 시간대별로 저희가, 아, 박민수도 안 됐고, 다 하는가, 이제, 내가. 안 됐고, 그거 시도해볼 사람 없죠?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A코트, B코트. 자, 하늘 내린 인재와 DSB의 경기가 잠시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대한민국 3대3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 정한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저희가 1일차 대회 많은 경기를 또 보내드렸는데 잠은 잘 주무셨죠? 나 아주 푹 쉬었습니다. 자, 이제 하늘 내린 인재와 DSB의 경기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의 경기가 펼쳐지기 이전에 이벤트가 있었는데 참 3점 슛을 거꾸로 던지는 거 넣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발상이 좀 새롭고요. 네. 또 전에 보던 거하고는 또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박종민 아나운서가 오늘 현장에 왔기 때문에 이곳의 열기가 더더욱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베테랑 아나운서이기 때문에요. 네. 경기장 분위기를 띄우고 또 정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능숙한 사람이죠. 자, 먼저 하늘 내린 인재 오늘도 역시나 박민수, 박덕원, 김민섭, 하도연 그리고 DSB는 곽희훈, 박내훈, 남궁준수, 전상용 선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어제 열렸던 경기에서는 DSB 박내훈 선수가 조금은 주춤한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선수 영입이 되면서 네. 선발을 맞출 시간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늘 내린 인재는 포윙과 조금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팀의 그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그 포윈의 저항이 거셌지만 나중에 침착하게 본인들의 플레이로서 또 승리를 따내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오늘 본선 경기들이 펼쳐지는 바로 오늘 지금 현재 경기장 밖에는 이 람보르기니 차 세대가 또 전시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 김태우 KX소 회장님께서 네. 그 차량 수집하는 아주 취미가 가지고 계신데 본인이 또 보다 더 즐길 거리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또 여기 전시에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요. 또 많은 또 선수들이나 팬들, 가족분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박종민 아나운서의 멘트를 또 들어보니까 저 람보르기니를 이제 촬영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KXO를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또 윌슨 농구공을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스폰서인 또 윌슨에서 네. 또 그 부분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또 팬들은 또 농구볼 또 국제 공인구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하나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저도 참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하세요. 팬분들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경쟁을 좀 줄여야 되니까요. 저희가 희생을 합시다. 네. 자, 팬분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면 현장에 계시다면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늘 내린 인재와 DSB의 경기 이 선수들이 몸을 푸는 과정 속에서 정말 오늘 또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아, 예, 아무래도 오늘 두 경기, 4강하고 결승 경기가 있는데요. 네.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동안 훈련했고 어제 또 예선전을 힘겹게 치렀고요. 아마 양팀 선수들 아마 경기 초반서부터 상당히 거세게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어제 제가 저녁 식사를 할 때 우연히 선수들을 만났는데요. 바로 이제 경기 모니터링을 이제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거 체크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전과는 다른 부분인데요. 네. 전에는 그냥 막연히 나와서 즐기는 데 그쳤다면 점점 이 3대3 시장이 커지면서 그리고 또 이제 실업팀도 탄생하고 이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본인들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DSB로서는 정말 강팀인 하늘 내린 인재를 만났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박내훈 선수가 터져주지 않는다면 DSB로서는 조금 어느 부분을 공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대적으로 이제 매치업의 상으로는 네. 또 빅맨 양 팀의 이제 전상용과 남궁준수, 뭐 하도연과 방덕원 이게 매치업이 되는데요.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박내훈 선수의 외곽이 얼마나 터져주냐에 따라서 DSB가 오늘 그 승리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시작에 앞서서 선수들이 모여서 조금 심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굉장히 또 4강전인 만큼 더더욱 뜨거운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감정적인 거는 조금 내려놓고 그렇죠. 페어플레이적인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심판진들이 이렇게 사전 미팅을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선수들도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다소 감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냉정하게 플레이해야만 승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스포츠의 필수적인 요소가 경쟁이기 때문에 선수들 승부욕과 함께 오늘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늘 내린 인재와 DSB의 경기가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보다 확실히 경기장 실내 체육관 안이 더욱 뜨거운 것 같아요. 뭐 난방도 더 신경을 쓴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최고의 컨디션을 선수들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 자체가 부합이 돼야겠죠. 확실히 어제보다는 바람이 조금 더 많이 불면서 날씨가 더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지날수록 겨울의 문턱이 이제 들어섰는데요. 네. 자, 양 팀의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먼저 하늘 내린 인재의 공격 곧바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김민석 선수가 골밑슛을 시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전상용 선수와 지금 마찰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특설 코트 위에서 고통을 조금 호소하고 있는 전상용 선수인데 안면 쪽에 지금 느림화면이 나오는데요. 네. 슛을 쏘고 왼팔로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전상용 선수의 얼굴에 약간의 타박이 생겼네요. 아무래도 안면에 조금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통증이 더할 수 있고요. 김민석 선수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렇죠. 본인의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때 경기 초반에 벌써 그 부상이 나오면은 DSB로서는 상당히 전력의 손실이 크죠. 자, 다행히도 일어섰지만 조금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선수들끼리 경기장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지만 또 경기 후에 또 밖에서는 또 서로 친한 선후배들 간에 네. 식사 자리도 자주 하고요. 네. 자, 김민서 자유투 성공시키면서 오늘 이번 경기에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분 좋게 하늘내린 인재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DSB의 공격 곽희훈의 손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어받는 박래훈 포스트업 시도 박래훈 돌면서 던졌는데요.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 박민수 선수와의 그 신장 차이를 이용한 포스트업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네. 어우, 박민수 2점 슛 성공합니다. 빠르게 DSB 한번 던져봤던 곽희훈 박민수 이번에도 스텝이랑 몸놀림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이거 뭐 완벽하게 1대1로 득점을 해내는 네. 박민수 선수 벌써 4득점이에요. 박민수 선수가 경기 초반에 굉장히 또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민수 선수는 3대3 선수 중에도 가장 그 인지도도 높고요. 네.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사랑을 해주고 있는 그런 선수죠. 박스타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자, 휘슬이 울렸고요. 다시 하늘 내린 인재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점수는 5대0. 자, 이제 외곽이 터진 다음에 광덕원을 이용한 포스트 공격이 시도가 되는데요. 강덕원이 볼을 놓쳤는데요. 휘슬을 울리지 않았고 DSB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두 명 사이를 힘겹게 올라갔던 전상용이죠. 네, 전상용 선수. 오우. 박기훈 선수가 지금 경기 초반 박민수 선수의 컨디션이 좋다고 보고 네.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수비를 펼쳤는데 안측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DSB는 현재 팀 파울 개수가 두 개. 하늘 내린 인재는 아직까지 파울이 없습니다. 김민섭 앞에는 박래훈 김민섭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고요. 박래훈 선수가 조금 어깨 쪽을 불편해하고 있는데 바로 어제 그렇죠. 박래훈 선수가 넘어지면서 조금 네 그 부분이 아직 완전치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김민섭이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 하던 선수 뭐 지금 비록 반칙이 선언이 됐지만 네. 저렇게 적극적인 수비 경기 초반에 상당히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현재 넉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만 코트 안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저 높이의 벽을 실감하는 곽희훈 선수 네. 본인도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당황을 했죠. 자, 박래훈 안 들어갔습니다. 아, 박래훈 선수의 저수지 터져줘야 네. DSB는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0점 조준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박민수 그리고 하도연 포스트업 시도. 하도연 자 엔드원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하늘 내린 인재의 강점인데요. 네. 하도연과 방덕원이 지키는 더블 포스트 한쪽에서 미스매치가 발생이 되면 여지없이 그쪽을 집중 공략을 하는데 이번에도 상대의 반칙을 얻어내는데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도연이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자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어느새 점수는 6-1 5점 차가 됐습니다. 박래훈 안 들어갔습니다. 박민수 선수가 공을 살려낼 듯 말 듯 하는 저 페이크 동작이 저것도 하나의 개인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상대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거고요. 자, 림에 맞고 어땠습니다. 세 번째 시도한 거는 림을 좀 빗나갔네요. 네. 하지만 지금 경기 초반 컨디션으로 봤을 때 인재 선수들이 조금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래훈 바운드 패스 전상용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잡아낸 이후에 이번에는 성공. 아 그래도 전상용 선수가 지금 착실하게 팀 득점을 하나하나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특히나 인재를 상대로 포스트에서 활약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전상용 선수가 조금 꿋꿋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곽 박희훈 안쪽 들어오면서 반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휘슬 이후에 슈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득점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공격권만 계속 이어지겠네요. 자 DSB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상황. 자 지금 DSB는 박민수 쪽의 포스트업 공략을 네. 시도하면서 결국은 성공을 했네요. 자, 크 박스타 유튜브에서 댓글이 올라왔고요. 김민석 앞에는 전상용이 맡고 있는데 공이 없는 위치에서 곽희훈과 하도연의 조금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체적인 열세를 가지고 있는 곽희훈 선수가 페인트 존 안에서 하도연을 맡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팀 파울 개수가 벌써 5개예요. 그렇죠. 김민석 자 슛을 던진 이후에 넘어졌지만 휘슬 울리지 않았고 박민수 자 오픈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 박민수 선수의 외곽을 차단하지 않으면 DSB 오늘 승리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자 박민수 선수의 2점 슛 장면이고요. 방덕원 너무 잘한다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매번 대회가 열릴 때마다 이 방덕원 선수를 보면 몸이 더욱 좋아지는 것 같아요. 김민섭 성공했습니다. 민수는 뭐 일당백이지. 오우 박래훈 자 드디어 터졌네요. 네 우선 박래훈 선수가 오늘 외곽 슛을 이번 경기에서 처음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자 볼을 놓쳤지만 하도연 자 엔드원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연결 동작으로 파악이 됐고요. 자 DSB는 여기서 이제 득점 인정 추가 자유투는 아니지 않나 뭐 충분히 항의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심판은 지금 연결 동작으로 그렇게 판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스코어가 더 벌어지게 되면 추격하는 데도 어렵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팀 파울 개수가 DSB가 6개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다음 반칙서부터는 팀 파울 적용이 돼서 또 자유투를 허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성공한 이후에 점수는 12-5 7점 차. 아, 열렸어요. 자, 외곽 박래훈 오픈 던졌습니다. 박래훈 안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과정 박민수 그리고 왼쪽 박민수 벌써 4개째죠. 네. 14득점 중에 벌써 8득점을 혼자 내고 있습니다. 자, 박래훈의 외곽은 이번에도 아쉽게 실패했고 박민수의 외곽은 정말 잘 나오고 있네요. 박민수 선수가 사실은 뭐 2점 슛을 그렇게 많이 구사하지 않고 팀 리딩을 하면서 어시스트 득점 또는 돌파 득점이 많은데 오늘은 뭐 슈팅에 대해서 워낙 자신이 있네요. 네. 자, 이번 경기에서는 주 득점원으로 활약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박민수
아, 좋은 패스예요. 아, 황덕원. 아~ 원앤덩크까지 찍어내립니다. 자, 완벽한 패스에 완벽한 득점이 또 성공한 하늘 내린 인재네요. 네, 박래훈. 자, 박래훈 선수가 또 힘을 내주고 있고요. 점수는 15-7. 외곽 박민수. 자, 다시 픽앤롤 시도하는데요. 박민수. 자, 이번에는 차단됐습니다. 자, 전상용이 볼을 잘 빼냈습니다. 왼쪽에서 곽희훈. 자, 지금 뭐 박래훈이라는 좋은 슈타를 보유하고 있는 DSB지만요. 네. 외곽에서 또 하나의 가드 곽희훈 선수도 좀 적극적인 슈팅 가담이 좀 이루어져야 지금 추격이 가능하지. 좀 소극적인 것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공격이 좀 필요한 DSB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3점 미쳤네요, 박민수 선수. 자, 외곽에서의 슛 득점이 정말 대단했던 박민수 선수의 활약이었는데, 자, 이 KXO 리그 그리고 3대3 농구에서는 외곽 슛은 2점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작전 시간이 요청이 돼서 선수들 지금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박래훈 선수가 지금 그 이전에 앤드원 파울에 대해서 가볍게 항의를 하고 다시 팀원들과 함께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수 선수는 슈팅 밸런스가 안 무너지는군요. 이제는 진짜 멤버 조화가 아주, 아, 하늘 내린 인재의 경기를 보면서 이제 많은 팬분들이 지금 감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저 선수들이 저렇게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네, 또 좋은 경기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강원도 인제군에서 팀을 창단을 해주면서요, 선수들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지금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경기력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오랜 시간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오면서 더욱더 무서운 팀이 되고 있는 하늘 내린 인재입니다. 자, 김민섭. 자, 오픈 우중간 안 들어갔고요. 자, 리바운드 남궁준수. 외곽 빠르게 박래훈. 그렇죠. 박래훈 이번 경기 두 번째 2점 슛. 자, 이제 6점 차예요. 자, 수비 한 두 번 세 번 정도만 성공을 하면 네, DSB도 추격할 기회가 생깁니다. 아, 지금 휘슬 소리를 주고 헷갈렸고요. 박민수! 아,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자, 벌써 10득점째 올려주고 있는 것도 순전히 2점 슛으로만요. 네. 아, 정말 무서운데요. 박래훈 불발. 리바운드 과정 이후에 라인 크로스가 선언됐습니다. 자, 하도현이 또 공격권 하나를 살려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박래훈의 2점 슛 장면이고요. 아, 대단하죠, 정말. 자, 또 여기 김민섭까지 또 가세를 해주네요. 네. 인재가 정말 무서운 팀이 됐습니다. 아, 감탄밖에 안 나오는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4분 20초가량이 남았는데 네, 벌써 19득점이에요. 단 두 점만 더 하면 이제 하늘 내린 인재는 이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아, 박래훈의 노루 패스를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남궁준수와는 호흡이 조금 맞지 않으면서 방향성이 좀 흐트러졌죠. 네,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인제는 셧아웃을 노리기 위해서 외곽슛을 시도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자, 김민섭 스텝 밟으면서 어렵게 올라가 봤지만, 그리고 곽희훈. 아, 자, 리바운드 남궁준수. 리바운드 남궁준수 이후에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자, 박민수 와이드 오픈. 박민수. 아, 좀 힘이 좀 들어갔어요. 네. 자, 김민섭에게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도현 안쪽으로 선택. 좋습니다. 편하게 올라갔습니다. 아, 곽희훈 선수 득점을 해줬지만 조금 시간적으로 늦은 것 같고요. 네. 자, 김민섭의 외곽 슛도 인앤아웃. 아, 급한 DSB 쪽으로. 아, 지금도 멋진 플레이가 나올 뻔했는데 네, 수비가 길목을 차단을 했습니다. 박민수 선수가 이제 어제부터 이런 패스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어제는 주로 어시스트 위주의 멋진 플레이를 많이 보여준 반면에 네, 오늘은 본인이 직접 또 득점을 해내면서, 아, 지금도 노루 패스 하이라이트 연출이 될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에 손끝에 걸렸고요. 자, 현재 점수는 20-13. 하늘 내린 인재는 이제 한 점만 넣게 된다면 이 경기를 끝내고 결승으로 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공격에서 호흡을 좀 가다듬고 네, 본인들이 준비한 패턴 플레이에 의해서 득점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하늘 내린 인재 역시 멋지네요. 댓글 올라왔고 하도연 파고들면서 하도연. 자, 제찰 리바운드 이후에 하도연이 이 경기를 결국 끝냈습니다. 자, 마지막 20점, 21점은 하도연 선수의 손에 의해서 네. 4강을 넘어서고 이제 결승 진출하게 된 하늘 내린 인재입니다. 네. 아, 그리고 경기가 끝난 이후에 방동원 선수가 뭔가 이제 셀레브레이션을 잠깐 보여줬네요. 저게 이제 핸드쉐이크라고 하죠? 그렇죠. 방동원 선수가 네. 신체 밸런스가 많이 좋아지면서요. 본인 이제 플레이도 굉장히 자신 있어지고 얼굴 표정서부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저런 그 제스처까지 아주 뭐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확확 들어오네요. 자, 하늘 내린 인재와 DSB의 경기, 하늘 내린 인재가 결국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아프리카 프릭스와 포윈의 4강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주춤한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선수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지날수록 겨울의 문턱이 이제 들어섰는데 박민수 선수와의 그 신장 차이를 이용한 포스트업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네. 어우, 박민수 2점 슛 성공합니다. 박민수 이번에도 몸이 더욱 좋아지는 것 같아요. 김민섭 성공했습니다. 수는 뭐 일당백이지. 오우, 박민수지만 하도연. 자, 엔드원이 선언된 안 들어갔습니다. 아, 리바운드 과정 박민수 그리고 왼쪽 박민수. 아, 좋은 패스예요. 아, 강덕원 원앤덩크까지 찍어내립니다. 안 들어갔고요. 자, 리바운드 남궁준수 외곽 빠르게 박내훈. 그렇죠. 박내훈 이번 경기 두 번째 2점 슛. 지금 휘슬 소리를 조금 헷갈렸고요. 박민수!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자, 벌써 10득점째 하도연 안쪽으로 선택. 좋습니다. 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왔고 하도연 파고들면서 하도연. 자, 제찰 리바운드 이후에 하도연이 이 경기를 결국 끝냈습니다. 자, 마지막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아프리카 프릭스와 포윈의 4강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출발 하도연.